많이 힘들긴 한데 아무래도 처음 했던 각오가 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종립대학의 이제 학생 대표자니까 그냥 왼쪽에는 이제 왼쪽 어깨는 나름 이제 동국발전 오른쪽 어깨는 이제 불교 준호 이런 각오도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청년물자로서 좀 청년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신입생들은 학교도 잘 못 오고 이러니까 국난 극복을 하자는 그런 각오가 있어서 계속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혼자 걸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네,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도 내게 고행이고 수행이다 생각하고 걷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신심이나 원력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계속 잡념을 버리며 걷고 있습니다. 아니 발은 괜찮아요? 발 물집이 계속 잡히긴 하는데 매일매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사전? 평발이에요. 평발이에요? 네, 평발이어서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고행하고 있습니다.